수영할 때를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친구가 그때 있었던 것 같아. 저는 진짜 그 치즈 인더 트랩이나 아니면 다른 데 이렇게 나오는 사이코패스랑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동생들한테 이제 잘 했단 말이야. 왜냐면 어른들이 보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이쁨을 받고 싶으니까 애들을 잘해줘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나보다 3살인가 어렸던 애가 진짜 개지랄을 하는 거야 나한테. 왜냐면 내가 잘 받아주니까. 형막 찌르기 막 이러고 날 찔러도 내가 그냥 냅두고 그냥 봤어. 근데 그러다가 한 번은 내가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는데 장난을 치다가 내가 베인 거야. 걔 손톱에. 그때 그래서 걔한테 개지랄을 했어요. 걔 울었어, 그때. 당연히 울지. 왜냐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얘는 내가 건드려도 되는 애야. 라고 했던 사람이 공격적으로 나오면 그것만큼 충격적인 게 없거든. 그리고 특히 애 입장에서는 더 그랬을 수도 있어. 내가 그럴 줄은 몰랐을 테니까, 웬만해서. 그때부터 그 친구랑 나랑 이야기를 아예 안 했거든. 선수반에 그래도 한 2년 같이 있었을 텐데, 그 사건 이래로 그 친구랑 나랑 뭔가 걔가 내가 온다면 안 오고 막 이렇게 나를 피해 다니더라고. 나는 그냥 뭐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냅뒀거든. 근데 하여튼 이게 조금 뒤에 나옵니다. 이제 이 수영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때는 합반이었어. 여자애들이랑 남자애들이랑 훈련을 같이 해요. 근데 우리 이제 같은 선수 반에 있는 팀원들 중에 다희라는 애가 있었어요. 아마 제가 첫사랑 생각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그 이름이야. 근데 솔직히 얼굴이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이름이 다희였어요. 그것만 기억이 나요. 이 다희라는 애를 내가 왜 좋아했는지도 기억이 나거든. 약간 패션 스타일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 근데 옷을 진짜 예쁘게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걔네 부모님도 그렇고 그런 외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내가 걔를 되게 예쁘게 봤거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술계에서는 누가 왕일까요? 마술을 잘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음악 쪽에서는 음악, 노래 잘하는 사람이 존나 왕이지. 수영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수영 잘하는 애가 최고야.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1번이었어요. 나 수영 진짜 잘했거든. 그리고 우리 선수반에서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전국대회 수상한 사람이 나밖에 없었으니까 난 존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 우리 선수반끼리 굉장히 이제 훈련이나 아니면 식사나 이런 걸 되게 자주 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만 그대로 따라하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할때뭐 수저를 놓을 때 휴지로 이제 이런 걸 닦아서 이제 내려준다든가 아니면 뭐 얘가 맛있게 먹고 있는 게 있으면 자기 걸 덜어서 준다든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이제 호의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걔한테 그렇게 했어요. 이걸 티내는 방법이 다른 애들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고 얘한테만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애들도 어느 순간 좀 알고 그 다이라는 애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 아직도 잘 이런 연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 그때도 어디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같이 이제 먹는 데였는데 거기가 약간 가든 같은 데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 옛날에 그런 식당 알아요? 산 같은 데 위에 있고 나무 집 같은 거 있고 그 밖에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게 막 해주고 거기 막 산장 같은 거 있고 막 이런데 거기가 화장실이 좀 동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이가 나랑 화장실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어린데도 알았어요. 아, 소주 한잔 먹고 싶어. 어느 미친놈이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이랑 딱 가가지고 이제 딱 화장실을 딱 갔어. 화장실이 또 분위기가 있어요. 조금만 이렇게 초가집 같이 생겼는데 그 위에 이제 랜턴 하나 있고 그 옆에 이제 꽃 같은 거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이가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나는 밖에서 이제 가만히 서 있었거든. 알았어. 다이가 이렇게 딱 나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씨발 거기서 그 씨일발 그 동생이 그 작은 동생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야. 걔가 화장실에 있었는지도 몰랐거든. 걔가 나를 피해 다니긴 했는데 부모님끼리 같이 가고 이런 자리에선 사실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동생이 이렇게 나오더니 형, 저할 얘기가 있어요. 이따가 하자. 아니면 다음 생에 하든가. 이번 생엔 안 된다. 가라, 씨발, 애들은 가라. 지금 형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아, 원인치펀치, 씨발, 이러고 싶었는데. 근데 걔가 자꾸 나랑 할 얘기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든 그 자리를 돌리려고 했지. 내가 옛날부터 네가 씨발놈인 건 알았는데,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은 그레이트 씨발놈이나 할 행동이다.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넌 모를 거다. 근데 제가 지금 타임머신으로 아마 시간을 돌리면 제일 죽이고 싶은 새끼 3명 중에 한 명이 아마 걔일 것 같아요. 걔가 갑자기, 아니 지금 얘기를 해야 되겠대. 그랬더니 저는 형이 밉습니다. 막이 지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밉겠지, 당연히 밉겠지, 내가 족같이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인연이 울면서 하지만
형이 수영도 잘하고 엄마는 화해를 하라 그러고 딱 하면서 이 새끼가 갑자기 막 오 오 내가 하려던 고백은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감정선이 이상해졌어요. 그 뭔가 있잖아. 나는 책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이런 상황에서는 나도 미안하다 으아 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때 다이가 나온 거지. 근데 다이가 보기에는 다이의 시점으로 이제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나는 그 화장실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 보였는데 위에 랜턴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존나 어두워요.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친구가 원래 깝치고 존나 깝죽거리는 애라 우는 스타일의 애가 아니야. 근데 이제 다이가 이제 언뜻 이렇게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보기에는 내가 얘를 뭐 조인트를 까거나 아니면 뒤로 불러와서 담그고 있는 것처럼 보였나 봐. 다이가 갑자기 나와서 나를 말리더라고. 어 오빠 왜 이래요 이러면서 나를 말려서 아니야 말리면 안 돼. 지금 말릴 수 있는 건 나의 마음뿐인데 또 얘는 그 다이 누나한테 자기가 우는 걸 들킨 게 부끄러우니까 딱 하면서 뛰어갔어요 지네 엄마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 해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상황을 해명을 해야 돼. 왜 걔를 울렸는지에 대해서 다이가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fucking bitch 씨발려 나 사랑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실존했던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이 이야기의 실제 엔딩은 그때 다이랑 그러다가 말싸움을 해서 다이랑 끊어지게 되는 원인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제 인생에서는 씨발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